아는 기자, 자 국방부 출입하는 곽정화 기자 나왔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 오늘은요 또새 때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네, 오늘 또다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아닌지 우려했는데요. 결국 새때로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군에서 무인기로 보이는 미상의 행적을 레이더에 탐지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휘젓고 간 직후라서 군의 대응도 즉각적이었는데요. 바로 경공격기와 헬기 등을 보내서 조종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 뒤군 당국은 이게 북한 무인기가 아니라 새때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새때를 향해서 경고 방송이나 경고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강화군은요?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까지 보냈습니까? 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자세히 보면은 이게 북한 무인기가 아니라 그냥 무인기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군 관계자는 작전 중인 우리 아군 항공기를 오인해서 지자체에서 재난 문자를 발송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과 군청 모두 우왕좌왕, 작전 중인 걸군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또 재난 문자를 다시 정정해야 할 것인지 통제도 되지 않았고, 손발도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 레이더로 새떼와 무인기를 구별할 수도 없나 보죠? 네, 드론 전문가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고성능인 레이더라고 해도 이게 새떼가 뭉쳐서 날아오면 그걸 하나의 점으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빈 공간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새떼가 바람을 타고 높은 곳에서 이렇게 활공을 하면 시속 100km 훌쩍 넘는 속도로 빠르게 활공하는 경우가 있어서 고도가 높을수록 비행기와 유사한 궤적을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미확인 비행 물체로 인식을 하고 경계를 했다가 새떼임을 확인하고 작전을 해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 사건이 벌어진 직후여서 문제가 커진 겁니다. 자, 어제 내려온 북한 무인기는 유유히 이제 북으로 돌아갔는데 뭘 찍고 돌아갔는지도 저희는 지금 모르는 거죠? 그렇죠. 서울에 침투한 이 무인기가 약 3시간 정도 비행한 뒤에 북한으로 돌아갔는데요. 서울 은평구, 성북구, 도봉구 같은 북부 지역 상공을 가로로 횡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이 항적을 쭉 포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레이더의 선으로 쭉 포착이 된게 아니라 북쪽 지역에서 한번 찍히고 남측 지역에서 한번 찍히고 이런 식으로 점으로 식별이 돼서 도중에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국으로스로 보면은 서해 지역 등 군사 보안 지역이 이렇게 뿌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천 공항 있는 곳도 위성 사진이 뿌옇게 보이시죠? 처리가 됐죠? 이런 곳을 무인기가 실제로 와서 자세히 찍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북한으로서는 저렴한 무인기를 보내서 최상의 정찰 활동을 할수 있는 가성비 수단인 셈입니다. 그나마 정찰용이라서 다행이죠. 소량이라도 화학 무기가 실렸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먼저 군의 발표 따져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형 무연기는 우리 탐지 타격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형 소형 무연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 타격 능력으로는 격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찰용이라서 작아서 탐지와 격추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공격용 무인기는 정말 군 발표대로 이걸 탐지하고 격추할 수 있었을까 취재해 보니 북한이 미국에 있는 자폭형 무인기, 가로 세로 5m 정도의 큰 무인기를 도입해 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제트 엔진을 단 무인기는 유도 미사일로 격추가 가능하고 또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올 때 탐지가 가능해서 발칸포로도 사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형 무인기는 정찰용이라서 위협적이지 않다.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어제같이 2m 정도의 작은 소형 무인기에도 생화학 무기를 탑재 가능하고요. 40mm급 폭탄도 쏠수 있게 개조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소량의 작은 정찰용 무인기는요? 이게 격추가 어려우니 이런 드론은 재밍을 하면 됩니다. 전파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방식인데요. 드론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조종자가 직접 조종을 해주는 방식이 있고 GPS 신호를 받아서 가는 구형 방식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재머는 신형 드론과 구형 드론 모두 교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재머 역시 저고도에서만 작동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구멍이 뚫렸으니까 메워야 하잖아요. 대통령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훈련이 부족했다. 이거 맞는 겁니까?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했는데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사실상 전임인 문재인 정부로 돌린 셈입니다.
다만 대북 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방공망이 뚫렸으니까 합참이 발표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은 맞습니다. 훈련 역시 군 대비태세의 중요한 한 축인 만큼 이 부분이 부족했다면 군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또 하나 대책으로요. 드론 부대 창설을 들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드론 부대가 없었나 보죠? 우리 군의 육군의 지산작전사령부 예하부대에 드론봇 전투단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지난 2018년 9월에 창설이 된 부대인데요. 군 관계자는 이 부대를 더 크게 개편을 하거나 거의 새로운 부대로 창설해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론 부대는 안티드론이나 대드론 장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이런 장비와 기술 또 인력을 많이 보강해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곽정아 기자였습니다.